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갈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언 카드 내지는 상담사의 카드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잘못 보면 이제 요거 보면 이사 가네 이렇게 볼수 있어. 이것도 어떨 때 이사로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에 딱 중요한 자리에 황제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힘이 세냐는 거죠. 굉장히 이거 파워풀한 카드잖아요. 이거 뭐야?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 이거 변화 안 하는 카드. 자, 그런데 마지막 조언 카드도 어때? 이거 변화 하나요? 아닌가요? 예, 변화 못하죠. 요거에 속지 마시고, 이사 못 가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예요? 가고 싶은 이 여자분의 엄청 가고 싶은가 봐.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이거 이제 주부가 뽑았고요. 못 가는 거를 이제 딱 보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상황이 갈 수가 없어요. 뭐가 묶여 있어요, 지금.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1번.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여기 집이 있어요. 예, 집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뭔가 부담스럽대. 예. 그리고 뭔가 우울하대. 왜 이사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딱 보니까 이사 못 가십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사를 갔대요. 왜? 황제. 황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파워풀한 사람이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이사를 할수 있대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근데 이 질문자의 욕구는 이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예. 그러나 못 가는 걸로 보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남편으로 보였죠. 그래서 남편이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는. 황제로 표현됐으니까. 그랬더니, 예, 남편이 반대였는데. 근데 보니까 딱 분위기를 보아하니 본인만 이사 가고 싶어 하고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이사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라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자, 애 있죠. 애 학교 어떤 공부나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이사 갈 상황이 아니고. 예. 그리고 이거 딱 결정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지금 뭔가, 이거, 이 카드가 어떻게 보이냐면, 만족스러워 하는 카드로 보였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왜이두 사람이 보면, 목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손이 자유롭잖아. 근데도 어때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나름 이 집에 대한 약간 집착이나 애착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다 만족스러워 한대요. 모든 가족이. 본인만 싫어한다는 거죠. 왜 싫어할까? 이 집에 있으면 이상하게 자기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여기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만 느끼는 기운인 거야. 그런 집 있잖아요. 왜이 집에 이사 와서 내가 나는 이상하게 편하지 않고 잠도 잘안 오고 이런 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근데 이제 이사를 가면 애 학교도 멀어지고 친구 문제도 있고 남편도 이사 갈 이유가 없고 반대하니까 어떨까요? 이사를 갈 수가 없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를 보면 여러분 이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 있죠? 이 카드가 당연히 이동, 말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동하는 카드가 되고요. 이동하는 카드가 되고 이사도 되고요. 뭔가 뭐 여행도 될수 있고, 예, 또 모두 돼요. 이직도 될수 있고, 또는 누군가가 이거는 이제 뭐 소개팅도 될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또뭐 소개를 해주는데 어떤 소개? 공부를 소개해주거나 좋은 비즈니스가 있어. 이런 것도 소개도 또 어떤 회사에다가 너이 회사에 가봐 내가 이렇게 뭐 추천서 써줄게 이런 것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게 이제 가능하고 여자 찾아서 가는 나는 애인 사귈 거야 누가 됐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 위치가 나왔지만 예 그러나 여기에서 카드가 이렇게 끝났고 이 카드가 나왔으니 이것은 카드에서 결론이 아니라 이 여자분의 마음만 얘기한 거고, 그렇지만, 네. 어때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남편이 반대해서 라고 하는 거. 이건 애들, 남편. 다들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본인만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카드가 간혹 3번이나 5번 위치에 왔을 때 이사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이게 길이 나오죠, 길. 예, 그래서 이게 외국으로 간다든지, 지방으로 간다든지, 뭔가 전근을 간다든지 나와요. 그런데 왜이 카드도 있고 또 이사 가는 카드 뭐가 있을까? 움직이는 건다 이사 가는 거죠, 그죠? 컵 기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컵 기사지, 컵 기사 말고 기사 카드는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완즉 이사도 이사 갈수 있어요.
소드 기사는 네, 바로 이사 가요. 또 움직이는 카드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바보 카드도 움직여 이사 가요. 많아요. 이사 갈수 있는 카드가. 예, 그런데 왜그 많은 카드 중에서 달 카드로 이사를 가느냐 했을 때는요, 이게 좋게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거 나왔을 때는 어때요? 되게 약간 심란하고 즐겁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힘들게 가고 이렇게 하거나 돈 때문에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돈이 여유 없이 막 어렵게 이사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되게 멀리 갈때 있죠. 왜 산골 뭐 외국을 가는데도 외국에 시골 마을 이렇게 어떤 경우는요 회사일 전근을 가는 이 카드가 나왔어요. 내비에 막안 찍히는 곳 이런 거. 근데 이게 나오면 가서도 한동안 어떻다? 한동안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며 더 거기다 뭐가 있냐면 이 카드 나오면 주변에 구설수가 있습니다. 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때로는 이게 가벼운 구설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게 심한 구설 시비가 돼서, 시비가 돼서 돈을 물어주거나, 예, 거기 이제 다니던 곳을 그만두게 되거나, 인연이 끊어지거나, 이런 식으로도, 예, 가고요. 또는 오랫동안 거기 가서 한동안은 우울증에 시달릴 거야. 예.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나는 정지하는 카드, 그냥 쉽게 앉아있는 카드는 전부 어때요? 이사를 가거나, 뭐,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나, 뭐, 변화를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계약이 됐던, 이사가 됐든, 이직이 됐든, 뭐가 있을 때, 카드 자체가 이제 앉아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카드 있죠? 고정적인 어떤 카드는 그냥 변화가 안 되는 걸로 보시고, 움직이거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카드는 가는 걸로 보는데, 이것도 뭐예요? 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안 가죠. 안 움직이니까. 이거 가죠? 이건요? 안 가죠? 이거는 대부분 가는 걸로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못 가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주변 분위기 보시고, 이거는 안 가는 거고요. 예.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데스 카드도 움직이는 카드로 보고요. 예. 뭐, 그 앞에 나왔던 이제 힘 카드 같은 거는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대로이고, 앉아있는 카드 있죠? 그냥 의자에 앉아있거나 바닥에 앉아있거나 대부분 앉아있는 카드는 어때요, 여러분? 변화를 안 주는 거니까, 예, 이사를 안 가거나 계약이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